너무 좀 늦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코칭 스텝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 마음입니다. 포항이 본집이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쉬면서 빨리 돼야 될 텐데 하는 조급함도 좀 있었고 좀 걱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되게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잘 버텼습니다. 아무래도 FC 서울이라는 구단이라는 것도 있고 또 안익수 감독님을 비롯해 코칭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고 또 선수들도 형들도 잘 챙겨주시고 또 형들이랑 같이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싶고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. 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저희가 좀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다시는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. 그 속에서 제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무래도 다시 A대표팀을 찾아가서 감독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늦게 사인을 해서 많이 죄송하고요. 좀 늦게 기다려주신 팬들 그리고 구단 관계자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내년에는 정말 저희가 올해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팬분들이 찾아오시면 정말 항상 웃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내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